자, 모터사이클 타고 경상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경상도 프리로 라이딩 프로그램 프레임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또 날씨 좋다.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뭐, 사람에 따라 안 즐거울 수도 있는 토요일이죠. 네, 친구랑 같이 가덕도에 점심 발이 하려고 간단하게 다리를 떠납니다. 아, 또. 날씨가 좋네요. 다행히. 제가 저번에 그 죽었던 아킬라 살리기에 나왔던 바로 그 아킬라 산대입니다. 가덕도에 친구가 맛있는 또 돈가스 집이 있다 해서 점심 겸 또 가덕도 영상은 제가 예전에 한 4년 전에 미라도 250 타고 달렸던 그 영상이 한편 있는데 그거 말고는 특별히 가덕도 가기는 많이 갔는데 제가 또 따로 버전업 한 영상이 없어서 오늘 마침 또 가덕도로 가는 짧은 코스지만 또 아름다운 가덕도를 한번 담아보려고 친구랑 같이 달리고 있습니다. 아킬라 잘 수리됐고 즐겁게 잘 타고 다닙니다. 아따 막 좋다. 날씨가 정말 좋네요. 오늘 기온도 따뜻하고 아킬라 300 타고 가덕도까지는 한 4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어쨌든 경마도 앞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갈 겁니다. 아따 지겠네. 가는 경로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부산 시남 쪽으로 가셔도 되고 또 그 녹산 이쪽 명지 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가셔도 되는데 저는 신항 쪽으로 여기서 경마공 앞을 지나서 신항 쪽으로 여기서 빠지면 됩니다. 지금 대승역 신항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평일에 여기 오면은 큰 출연자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주말에는 출연자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기가 좋죠. 뭐 오토바이뿐 아니라 자전거 타신 분들도 많이 들어오고 여기서 좌회전해서 가면은 됩니다. 내비로 여기 편의점이 하나 있는데 이쪽 터미널 쪽에 편의점 찍으셔도 되고 투썸 플레이스 커피숍에 거기 찍어도 이렇게 놓습니다. 오토바이 전용 경로로 해서 이렇게 가면 됩니다. 경치가 친구 그 바이크 잘 수리됐고 잘 가죠 그죠? 가만히 제가 그 바이크를 이렇게 수리하고 생각하면서 좋은 오토바이 센터랑 과연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저번주에 미라드 타이어가 지진 현상이 발생해서 타이어를 교체하려고 이 제 차는 KR 모터스 제품이죠. 미라드 250. 물론 제 앞에 가는 아킬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가까운 KR 대리점 센터를 섭외해서 예전에 제가 아킬라 탈 때도 잠깐 갔던 곳인데 그 사장님한테 한번 문의를 제가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의외로 친절하게 잘 응대해 주시고 뭐 타이어 가격도 그냥 시세대로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문을 하고 예약을 하고 타이어를 교체 진행을 했습니다. 타이어를 그 SR777 이라고 옛날에 아킬라 D타이어를 달았던 그 타이어입니다. 가덕도 천생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가덕도 들어온 겁니다 지금 저희들. 그래서 그 타이어를 교체를 하면서 사장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요새 KR 모터스 센터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가사 상태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소백이랑 시장 자체도 대부분 수입 바이크들로 다 도배가 됐기 때문에 저분 레블 라이더님께서 됐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저도 그게 동의합니다. 근데 그거는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이 오토바이 센터에 대한 신뢰도도 낮을 뿐더러 또 수입 브랜드는 오히려 차라리 뭐 정비 비용이라는 게 좀 높게 책정해서 예, 자기들 마진 챙기고 하면 돼요. 근데 KR 국산 바이크 취급하는 사장님들은 또 그렇게 또 못하니까 그 여러 가지 또 저희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일하시는 걸 제가 가만히 지켜봤는데 미라주 250 그 레귤레이터가 나가서 예, 그것도 한 대 까발려져 있고 또 뭐 ST7도 뭐 크랭크가 부러져서 그거 좀 그런 수리를 잘 안 해주죠. 센터에서 돈도 안 되고 막 또 힘들고 또 부속 구하기도 힘드니까 센터에서 조금 꺼려하는 일을 그래서 제가 아니 사장님이 양산업선 바이크를 사장님이 수리하십니까 하니까 뭐 하다 돌다 돌다 저한테까지 왔네요 라고 하시면서 예, 수리를 해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아 이분은 조금 좀 수리를 진지하게 진행하시는구나 싶어서 제가 가만히 작업하시는 걸 봤는데 예, 잘 하시더라고요. 예, 그럼 우리는 좋은 오토바이 센터를 어떻게 차려야 되는가? 예, 그건 좀 이따 제가 예, 대항 요 전망대가 하나 있는데 예, 그거 잠깐 들렸다가 예, 보고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구 알아서 잘 쓰네요. 돈가스들이 아, 돈가스로 가져와야 되네. 끝내준다. 그런데 기대가 많이 되네. 전망대 끝내주죠. 예. 여기 가득 도는 예, 예, 전망대하고 저 천성 밑에 가면 또 편의점 하나 있는데 거기서 커피 한잔 먹고 뭐 그래야 돌아갑니다. 보통 코스가 한 바퀴 삥 돌 수 있는 길은 없기 때문에 예, 이렇게 저희들 진행을 합니다. 보통 오늘 주말이라고 차가 좀 많네요. 예. 아, 돈가스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돈가스 얼마나 맛있는지 사뭇 기대가 되는 예. 차가 왜 이러노? 쉘 밀라카노. 여기 좀 유명한 맛집이 몇 군데 있는데 거기 와서 잠깐 맛있는 점심을 먹고 아, 다 가덕도도 겨울에만 맨날 오다 보니까 예, 시들에는 잘 안 옵니다. 여기도 가깝고 뭐 별 거리가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도 조금 시즌 아닐 때 오다 보니까 봄 분위기라든가 뭐 여름 분위기 잘 모르죠 저도. 돈가스가 뭐 돈가스야 분위기가 있네. 네, 잘 먹었습니다. 맛있네요 돈가스. 예, 돈가스가 뭐 돈가스지만 예. 그 카페 분위기가 없도록 예, 가게 같고 돈가스 집이 카페 같이 예, 굉장히 오래되고 유명한 곳이라네요. 저는 오늘 처음 가봤어요. 예, 하여튼 아까 그 센터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오토바이 센터 내가 갈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오토바이 센터 어떻게 찾는가 예,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팁인데, 첫 번째, 저는 너무 큰데 그리고 너무 직원들이 많은데 안 가요. 왜냐하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직원이 많고 센터가 크면 그만큼 유지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오는 손님들한테 공임을 좀 높게 측정해서 받습니다. 예, 그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사장이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직원들 급여도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뭐 라이닝 패드 작업을 해도 뭐 보통 한 뭐 2만원 3만원인데 거기는 4만원 5만원 받아요. 더 받아요. 더 받을 수밖에 없고, 예, 그렇게 하게 됩니다. 글쎄는 그런데 안 가요. 저는 잘 안 갑니다. 예. 그 다음에 또 그 센터 사장님이 경력이 아주 풍부한 걸 가만히 찾습니다. 제가 대운동 가면 또 그 한 분 계신데 그분은 58년 수리했답니다, 오토바이를. 예전에 MT-03 그 볼트가 안 빠졌어요. 그 집에 찾아가니까 사장님이 용접기로 가열해서 볼트를 쏙 빼주던데, 예, 그런 것부터 해서 거의 뭐 방 공장처럼 해가 혼자 하시는데, 거기는 돈도 싸요. 그분은 데이터 탈 때 제가 좀 자주 거래했었던 곳인데, 네, 그런데 혹은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타이어 교체하는 사장님도 혼자 하시는 분들 찾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가까운 거. 가보면 오토바이 센터에 공임을 왜 일정하지 않는가. 예, 그죠? 그것도 좀, 자동차 같은 경우는 공임이 딱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센터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공임을 책정하는 방식인데 공식 규격화된 공임은 없어요. 그냥 야, 요거 작업하는데 대략 뭐 한 어느 정도 걸리겠다 하면, 예, 그러면 자기가 책정하는 거죠. 그 공임에 대해서. 그 공임에 동의하면 그 맡기는 거고, 보통은 그냥 공임 얘기는 안 하고 부품값에 포함해서 얼마입니다라고 얘기해줘. 예. 근데 이 제가 바이크 이 공임에 대해서 좀 부당하게 느껴서 자가 정비를 막 하는 스타일인데, 그죠? 그 적정한 공임에 또 적정한 부품가가, 부품가는 어차피 오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온라인에 검색하면 나오니까. 근데 공임에 대해서 내가 걸리는 기술력과 또 걸리는 시간 대비해서 공임이 계산되는데, 그에 대한 정확한 규격이 없다 보니까 사장님들이 그냥 알아서 적당히 손님 말하는 거나 그 보고, 예, 눈탱이 친일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라이더들이 그걸 조금, 예, 요 가득도 빠져나갑니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이크, 뭐 바이크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전문적으로 알 필요는 없지만 적당히 어떤 구조로 작동되고 어디를 고치면 어떻게 된다는 거는 가급적이면 본인이 조금 공부를 하시면 센터 찾는데 혹은 센터에서 작업하는 거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역시 사람이죠. 사람이 얼마나 진실감 있게 대해주고 수리하는데, 아우 막 너무 친절한 거 말고 딱 느낌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아, 이분 딱 말씀은 좀 그래 안 하시는데 막 적당하게 딱 그냥 얼마 얼마입니다. 딱 요거 요거 했으니까 얼마 얼마입니다. 딱 받을 만큼 받고, 예, 그런 거, 그런 센터를 찾아야 했네. 막 가서 이래 몇 마디 해보시면 대충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런 센터를 찾고 한 두 번 정도 수리를 해보세요. 그 집에 가서, 예, 가벼운 오일 교환부터 뭐 조금 수리 난이도, 제 바이크 정상 이런데 사장님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꼼꼼하게 보면 느낌이 오릅니다. 아, 이분은 돈만 벌키는 분이다? 아니다, 이런 거. 그렇게 찾아야 돼요, 센터는. 뭐 하여튼간에 기본적으로, 예, 본인이 바이크 정비나 기능에 대해서도 이해하시는 부분과, 예, 역시 사람을 찾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자, 어쨌든간에 오늘 뭐 아킬라 얘기하면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긴 영상 시켜봐서 고맙고, 항상 안생비 꼭 장착하시고 알라시 바랍니다. 예, 중사도 들어왔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끝. 친구가 중사도를 오잖아요.